스님이 이렇게 야단을 치셔도 스님은 그냥 그 모습이 아니, 저렇게 저렇게 웃고 계셔 그냥 바라보고 계셔 원래 이제 그 어린이들은 단순하잖아요 단순하게 살면 아기라야 막 복잡게 살고 막 어떻게 이제 자기를 꾸미려고 보완을 하는데 그렇게 살면 좀 좋겠어요 예 우리가 누구나 다 어린이 시절을 다 거쳤잖아요 다시 어린이들은 싸우다가도 그 다음날 되면 또 이렇게 같이 만나가 놀고 있잖아요. 아기들은 특히 아무런 그런 게 없거든. 그냥 있는 그대로 반응하거든. 뭐 먹고 싶으면 하면서 있잖아요. 이러면 엄마가 또 이제 주고 자고 싶으면 자고. 되게 많이 화났을 때는 예, 예. 스님 참으세요 이러고 내가 베이비잖아요. 내가 베이비. 애기가 뭐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용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기들은 엄마가 아무리카잖아 뭐든지 하더라도 있잖아. 애기는 뭐 알겠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다. 근데 이해가 되세요? 나이가 지금요, 이분이 어떻게 되면, 진공소재, 나이가 지금 거의. 여기까지 갔어요? 거의 50대 중반 아니요? 그런가요? 원래, 아기는 그게 없는데. 나이가 없어요. 예. 아니, 근데 진공소재님은 저기 뭐야? 예. 연령대가 지금 아기에서 어떻게 몇 개월인가요? 아니면 몇 세 유치원생인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네다섯 살 되면은 자아상이 성되면서 내 거야 안 뺏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거 보면은 세 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래요. 3, 4살 기준은 나와 내 것 자각이 일어나거든요. 보통 뭐 빠르면 한 두세 살, 한 살도 될 수 있는. 보통 한 네다섯 살 되면 아 우리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아 나가 있다 하면 자기 자각이 일어납니다. 내가 있다 하는 게 그게 이제 기준점인데 그 너머에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거든요. 아 아기들 보세요. 뭐 자기가 있다 하는 것도 모르는 그 기본적인 반응. 배고프면 운다랄까 있잖아요. 반응하고 또 뭐 잠자고 싶으면 잠 오면 또 자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이제 아기는 자기가 있다 하는 걸 모르고요. 두 번째 자기가 있다 하는 걸 모르니까 나와 내 것이라는 관념이 없습니다. 이건 내 거. 우리는 뭐 이것도 내 몸이라 하잖아요. 원래 엄밀한 말이 내 몸이 아니고요. 그냥 의식의 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기준은 나와 내 것이라는 관념이 없는 사람을 아기라 하는 거예요. 은성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욕망이 떨어진 상태. 그래서 아기와 같아서 어떤 욕망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도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 뭐라고 하려고 뭐라 하다가도 웃음이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누가 어떤 사람 쫓아버리세요. 저는 말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쫓아버리고 말고 할 그 성품이 없어요. 그냥 아이와 같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아기들은 뭐예요? 맛있는 거 좀 주고 나면 좋아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빡빡하게 놀다가 이제 이렇게 잠자고 이러잖아요. 딱 그렇게 순수한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한 2년 전부터 완전히 아이가 되더라고요. 그 진구 스님을 딱 봤을 때 그 예. 본래 면목을 아셨어요? 네, 이분이 19년도에 그 타파때 오셨어요. 9월 달에. 9월 22일 날이 요번에 세 번째 태풍이에요. 온 해였기 때문에 난 포기가 됐거든요. 난 그때 벼농사를 했는데 벼가 다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혼자 이렇게 있는데 그때 너무 지쳐가지고 내가 너무 일이 힘든 거야. 그래. 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바람이 많이 불게 창을 열어보니까 차가 하나가 딱 있길래 뭐야 이게 도대체 이상한 거예요. 대태풍에. 그래 보니까 몸무게는 한 43kg도 안 돼가는 쓰레빠인 핑크색 쓰레빠 그때 한복을 입고 왔어요. 제가 한복 가도를 입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한복을 자주 입고 흔들리면서 서 있는데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근데. 아 예사로운 인연이 아니구나.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저기 밑에 원두막 지금 거기 살고 계시는 원두막이 있는데 들어와 보시라고 그러고 그날 이야기를 시켰어요. 제가 좀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한 건씩 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예. 예. 아, 여기 오셨다고 이제 책까지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이렇게 깨달음 뭐 이런 거 있잖아. 관심이 네, 네, 네. 나가 누굴까 도대체. 근데 우선은 곧 뒤에 한번 이렇게 제 뒤편에 보면 여기 있거든요. 예,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뭐 도, 뭐 깨달음, 진정한 나, 뭐 불교에서는 본성, 뭐 본래 면목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 하는 게요. 지금 여기 있어야 되고요. 항상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거든요. 아, 나도 깨닫고 싶다. 진정한 나가 무엇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 부다가 깨달았던 그 진리가 뭘까? 이제 하는데, 항상 지금 여기 누구에게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다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요.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는 아는데 어른이 모른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어른은 아는데 어른이가 모른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글을 읽을 줄 몰라도요, 누구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글을 읽을 줄 몰랐거든요. 제가 편지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도 없고, 만약에 보낸다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가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그러나 글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깨달음, 나도 진정한 나를 알고 싶다. 그리고 이 글을 모르니까 뭐 불교의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기타 경전을 뭐 교회 다니면 성경이나 이런 걸 봤죠. 이런 사람도 이 진리, 이 깨달음을 알아야 되거든요.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누구에게나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래 지금 이제 내가 그 찾고자 하는 진리, 깨달음은 매일 누구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늘 이렇게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라든가 장소를 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깨달음이라 하는 게 무슨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거나 어떤 다른 상태에 이렇게 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종교를 안 가져도 삶을 자세히 관찰하면요, 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진정한 나가 누군지를요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지 않는데, 누구나 알 수 있지만서도 아무나 이걸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불교에서는 뭐 이제 견성한다 하잖아요. 그냥 꾸밈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기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삶 속에서 뭐 누구 말하더나 아무 준비 없이 사람이 왔는데 꾸미지 않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청소라도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누가 와도 별로 꾸미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턱 비우지 않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불필요한 것은 버려야 되고. 이 벌레콜은 뭔가 막 모든 것을 다 빨아당기거든요. 여기는 물질, 에너지, 뭐 시공간도 여기 다. 그래, 한 번에 벌레콜 속으로 들어가 보나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살아남지 못하지. 말씀 중에 이제 이 곳이 저기 진공 선생님께서 블랙홀이었지 않았나요? 진공 선생님 보기 여기가 블랙홀이 아니었냐? 그런 거 말해서 이제 전체가 있잖아요. 블랙홀 우리의 본성 안에 있거든요. 누구나 내가 깨닫고자 하는 그 진정한 나에서요,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 뭔가 저 멀리 나하고는,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내가 무슨, 뭐, 기도를 하고, 뭐, 경전을 읽고, 어떤 수행을 통해서 거기에 도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뭐, 불교에서는 이제, 뭐 108배도 하고 뭐 철야기도도 하고 뭐 일상생활 그 자체가 바로 도고요. 뭐 원래 이제 이 차생활도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차인으로서 이렇게 삶을 사는데, 그러면 거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나라는 개념도가 있거든요. 여기 좀 중요한데요.
무슨 갑자기 있는 수업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예. 자연스럽게 안 하고. 뭔가 막 일단은 뭔가 막 이 세상 있잖아요. 이 세상과 나는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기에 뭐 이게 다 분리된 것 같아. 나는 여기 있고 이 컵은 따로 있고 맞죠? 이 탁자도 뭐 모든 게. 그런데 원래는 누구나 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 안에 전 우주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 들어 있단 말입니다. 전 우주가 내 의식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은 여기 보면 뭐 세상, 육체, 마음, 의식, 참나로 나누는데요. 우선은 그러면 보통은 이제 나락하는 거는 이 몸의 기준을 하거든요. 각자야. 아, 나는 아무개 뭐다 하는데. 근데 이걸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나가 몸인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몸이 내가 아니라 하는 거야. 이건 원래 이제 이 그 깨달음의 공부는요. 뭔가만 조사하고 확인하거든요. 이제 그 과학은 뭔가만 측정하고 조사하고 확인하고 검증해가 발표를 하거든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거든요. 깊은 잠 속에서는 몸이 없지요. 근데 지금 이 생시 상태, 깨어있는 상태는 내 몸도 보이고 이 세상도 있잖아요. 그러면 깊이, 그리고 의식이 깊이 잠들었을 때는 이게 싹 사라지는데 의식이 깨어나면 내 몸이 나타나고 이 세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요거는 의식 안에서 몸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 세상도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없이 예. 이렇게 왔다가 갑자기 예. 막 공부한다 하면서 무슨 열심히 막 그냥 스파르타식으로 막 가르치다 보면 예. 머리가 지금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파르타.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아 이제 예. 다시 또 와서 공부하겠다 할 때 그때 예. 또 스파르타스 좀 쑤셔 넣으면 안 되겠나? 예. 어이? 어이? 한 5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아기의 모습이었다가 애가 설명하실 때 예. 그치. 힘이 막, 와, 무섭고. 예. 네, 맞아요. 예. 대단한 거예요. 그 파워가. 힘이요. 예. 보통이 아니에요. 뭐, 볼 거 없어요.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막. 다 필요 없어요. 네, 막 주시고 싶으신가 봐요. 그리고, 일단 이제 몸은 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도 내가 아니고, 마음을 이제 보통 생각이라 하기도 하는데, 마음 너머에. 그러면 이거 조사를 해보니까, 아, 나는 내 생각을 알잖아요. 아, 내 생각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나는 그 생각 너머에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나를 의식으로, 요 의식을 신이라 하거든요. 신적인 의식인데, 신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입고 난 뒤에 뭐 신이 있든지, 뭐 교회에서 말하는 하느님, 뭐 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인데, 그래, 내가 곧 신이거든요. 여러분들 각자 각자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의식의 비밀을 알게 되면 나의 탄생의 비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우주의 모든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은 누구나 다 깨달아 있고 누구나 다 뭐 불교식으로 말하면 성부에 돼 있다. 누구나 다 부처님이고 다 깨달아 있고 누구나 하는데 일상적인 삶을 잘 관찰하면 여기에 모든 해답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럼 벌써 씨앗을 하나 넣어놨고 자라는 거예요. 큰 거목으로 자라거든요. 아예 본성 안에만 안주하고 있으면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다. 어느 순간에 그냥 본연의 그 상태를 알게 돼요. 그 본연의 도요. 그게. 지금 그럼 바로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아 진정한 나 이 깨달음을요. 내가 아까 말씀 누구나 24시간 늘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경험하지 않는 것을 무슨 찾는다 하면 그거는 하늘에 무슨 덩그러미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쉬워요. 제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을 하는 거는 저의 침묵을 이렇게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말을 한번 거쳐볼게요.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침묵을 딱 하는데
말이 이렇게 일어나면 저의 침묵을 깨뜨리거든요. 그리고 또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생각도 저의 그 진정한 침묵을 깨뜨리거든요. 그래, 진정한 침묵은 말과 생각이 끊어진 바로 지금이거든요. 그럼 왜 언제 경험하는가만 깊은 잠을 잘 때요. 그 생각하면서 잠자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 거기 진정한 나를 가리키고 있는 상징적인 겁니다. 아, 있다 하는 걸 모르는 상태. 좀 더 하면 이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가장 대부분 맞죠. 모른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생각과 말이 완전히 끊어진 지금이. 근데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면 모든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물론 나의 본성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래. 오늘 이렇게 좀 어떤 직관적인 게 오더라고. 아, 이 책을 한 권씩 있잖아요. 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하고, 그 다음에 그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요즘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 뭐, 단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우리 몸의 72%가 수분이라면요. 우리 차를 많이 마시잖아요. 우리 몸을 유지하는 건 수분인데, 거기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면은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나이가 들면 뭐가 되냐면 산소가 골고루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걸 제가 이제 이번에 공부하면서 깨달았는데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호흡에서 깊은 호흡을 하고 좋은 호흡을 하려면은, 물론 공기가 좋고 깊은 산속이 좋겠지만서도, 호흡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곳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몸에 물하고 공기하고 음식인데, 음식이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음식을 좀 해독시키는 게 차예요. 차가 오염이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직감을 뭘 받았냐면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가 몇 톤 엄청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풀만 먹고도 그렇게 튼튼하게 큰데, 무짐승들을 다 덮을 수 있는 막 발도 이만하잖아요. 발도 이만한데 코 하나로 호흡을 다 해요. 먹고 호흡을 하는데, 아, 우리도 인간도 코끼리처럼 호흡을 하면 되겠구나. 우리 몸은 크지만 호흡을 깊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오더라. 그래서 코끼리 호흡을 제가 연구를 했어요. 코끼리 호흡을. 아, 그렇게 해야겠구나. 발바닥에 뭐 그냥 저기 당뇨발이나 이런 데 탁탁에 속대속이 생기는 거는 호흡이 거기를 원활하지 않으니까 거기가 딱딱하게 굳어지는구나, 우리 몸이. 그래서 거기 망가지고 돌연변이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호흡으로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흡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죠. 여기서 이제 단식하러 오시는 분들은 오염된 음식을 먹었다면 물이나 차로서, 근데 차도 약을 많이 친 거라든지 오염된 차를 먹으면 안 되고요.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요, 굉장히 많이 해독이 돼요. 감기나 이런 거 왔을 때는 차만 따뜻하게 해서 충분히 마셔도요, 그건 다 풀리거든요. 근데 차만 그것보다는 호흡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잠잘 때는 우리가 어떤, 보통 보면 가슴 호흡을 하잖아요. 저는 절대 가슴 호흡을 안 하거든요. 프라나 호흡을 하거든요. 프라나 호흡은 어떻게 하냐면 온 전체 호흡을 다 해요. 발바닥을 넣어서 100km 갔다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코끼리를 내가 코끼리 호흡을 보니까요, 이러더라고. 이 전체 몸을. 그리고 이 코가요, 발 다 돼요. 손도 되고 뭐도 다 되잖아. 온갖 거 멀리 있는 거 다 갖다가 꽉 먹잖아요. 아무리 멀리서 다 갖다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게 두 번째요. 왜냐면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있으면 영양분을 많이 주고 비닐하우스를 멀칭을 시켜놓으면요, 땅이 나중에 가보면은 딱딱해요. 우리 인간의 몸도 그거와 똑같다는 걸 난 알았어요. 사람 몸도 잘 먹고 활동도 별로 안 하고, 그리고 호흡이 원활하게 그걸로 들어가지 않으면 딱딱해진다는 거. 그럼 몸이 딱딱해지고 유연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굳어지고 있고 망가지고 있다라는 사인이다. 예. 제가 지금 체험 중에, 스님 말씀, 제가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 빠져. 움직이질 못하니까. 전체가. 이 몸이 다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망가져요. 그거를 다 느끼겠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이렇게 어떤 밭을 가보면요. 어떤 밭을 가면 이렇게 다 거름을 멀찜을 해놨는데요. 비료나 복합비료가 그대로 하나도 분해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 몸도 똑같아요. 고기도 잘 먹고 뭐 무조건 잘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질, 비타민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도 몸에서는 그게 그대로 쌓여 있어요. 왜? 그러면 그만큼 먹은 만큼 활동을 하면 되는데 그 다음날 또 삼식으로 그렇게 먹어요. 그러면은 해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단식이나 아니면 간헐적 단식 정도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17시간을 봐요. 저녁 때 만약에 우리가 5시까지 먹었다 하면 그 다음날 뭐 12시까지는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호흡기를 어떻게 가느냐.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에요. 호흡 멈추면 인간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음식을 계속 많이 먹고 있는데 그게 호흡기를 원활하지 않으면 가다가 막혀버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50, 60 되면 바로 뭐 심근경색, 뇌경색, 그죠? 다 와요. 네. 그 다음에 이 미세혈관들이 다 막혀요. 마지막에는. 찌꺼기들이 막아요. 그 음식도 오염된 음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그쪽으로는 아예 이제 제가, 계속 연구를 했고, 그런 쪽으로 하니까, 이제 알죠? 그리고 보통 보면은 60대 정도 되면 아픈 데가 생겨요. 정말 잘 살지 않은 이상. 그것만 단식 제대로 하고요. 음식만 조절하면 싹 다 고칠 수 있어요. 더 나빠지기 전에. 뭔가 컬크램이 있나요? 뭔가 일주일 뭐 그렇게. 있나요? 단식을, 있나요? 단식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저는 아침에 태양 떠오르는 시간에 명상하고요. 그 다음 지몽선생하고 공부 가르치고 또 약초 같은 거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또 명상, 요가하고 생파는 뭐 뭐 예. 그렇게 되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초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미리 뭐 한두 명 먼저 예약하면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올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같이 하시고 예. 두 사람을 계속 케어하면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근데 유튜브는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되셨어요? 터지나요? 안 터지죠? 아니, 근데 전 전기가 없었는데, 네. 이제 누가 이제 여기 스님이 전기도 넣고 합시다 해갖고, 이제 어그찌게 이제 넣고 나서, 마음에서 일어나더라고. 이게 이렇게 뭔가를 해서 나는 유기농을 했는데, 만 원이 안 되더라고, 갖다 팔아도. 야, 이거는 정말 너무한다. 이거를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내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건강한 내가 레시피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는 못 갔는데 그냥 혼자서 그냥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고 핸드폰으로 그냥 찍고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손 봐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너무 리얼이에요. 그러니까 리얼로 갈 수밖에 없죠. 꾸밀 수가 없잖아요. 편집이 안 된 리얼. 네, 그렇죠. 편집이 안 되니까 거의. 그러니까 생 버라이어티죠. 네, 버라이어티. 그래서 너무 생생해요. 아니 그런데 스님께서는 농사도 지으시고 생활 방편이 살며 생활하며 그다음 노동하며 그렇게 삼일체로 사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게 정말 참생활, 참살이 생활이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시골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살아요? 근데 네. 어떻게 살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수행 거의 내가 아닌 타인의 어떻게든 뭔가 부조로 인해서 살려고 하시죠. 아 그거는 제가 포기했어요. 근데 스님께서는 네. 그걸 포기하시고 이렇게 네. 사는 모습이 우리 진공 선생은 또 노동을 밖에 노동 못 하시거든요. 이 친구는 이제 그냥 뭐 이제 유일하게 하는 게 걸레 빨고 물 좀 길어 오고 그리고 이제 청소하고. 청소 좀 하고. 저는 담당이 여기서 청소하고 뭐 이렇게 설거지 하고요. 옆에 가면 계곡 있어요. 저는 이제 나무 해오고 농사 다 짓고 밥 갈고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나무를 주시면 영혼. 아이 안 하지. 그 신장부에 오고. 그 나는 이제 남자가 하는 바깥 양반이 하는 일을 내가 다 하고 있죠. 엄마. 그래서 맘이라 가잖아요. 애기 몇개 살리려고 나는. 그래서 돈 없으면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러 가요, 저는. 그래도 꽃가마 아르바이트 하고 왔어요, 3일간. 즐겁게 하시면. 아, 행복하죠. 왜냐면은, 이런 아기가 있다는 게, 그 도인이잖아요. 도인 아기가 나오. 내가 고생하지 않고 도인을 낳았잖아요. 교수님, 아까 제가 본래 면목을 어떻게 보셨냐고 했는데,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스님 그 책을 갖고 와서 그 말이 끊어졌어요.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밑에 이제 와 계셨는데, 슬리퍼 신고 와 계셨는데. 근데 너무 눈이요. 눈동자가 보석 같은 거예요. 지금 보석, 아니, 다이아몬드 보석도 그런 보석이 없는 거야. 이거는 거짓일 수 없다. 이 사람 살아온 게, 이거는 그럼 일반 사람이 아니네. 나는 그게 딱 오더라고. 일반 사람이 아니고, 그럼 지금까지 자기는 고행해서, 고행하고 왔네. 그럼 어떻게 살았냐니까, 막 나한테 무슨 책을 보여주면서, 그때 마하라지 선생 의식을 넘어서를 보면서 내가 스님한테 이걸 전달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근데 진짜 그 면목은 그 뒤에 일어나요. 근데 머리가 이게 머리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그때 뱀에 물려가. 그래. 잠깐 이제 진공 선생의 그런 게 이제 드러나야 돼 어차피. 예. 그날 이제 그래 삭발을 시키겠다니까. 처음 만났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삭발을 해도 되겠냐 이거. 제가 여기 하룻밤 자고 갔거든요. 이제 원두막에서 재웠거든요. 제가 비가 너무 많이 와고 그 비바람이 불고 이래갖고. 그럼 여기 주무시라 하니까 식사는 뭐가 필요하냐니까. 아, 스님 저는 포도 한 송이나 뭐 이렇게 배나 있으면 된다 해. 그 자기 차에서 갖고 와서 그걸 먹더라고. 그러면 밥도 필요 없냐니까 필요 없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이 사람은 일반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런 데 와서도 살아도 되겠다라는 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그러면 공부할 수 있겠어요? 하니까 대답은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근데 머리가 이거는 이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애매하니까 삭발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겠대요. 하겠대. 그럼 계곡 가 계세요 하는데 딱 이렇게 딱 꿇어 앉아 있더라고. 계곡에서. 홀라당 벗고. 놀랬죠. 이거는 뭐 뭘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놀랬죠. 그래서 삭발을 시키고서 이렇게 나는 먼저 왔는데 삭발을 딱 갖고 이렇게 하고 딱 꾸며서 들어오는데요. 한 여기서 10년 수행한 사람이에요. 이거 10년 동안 수행한 사람이 오늘 그냥 삭발하고 오는 모습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는 이상하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아, 제가 원래는 여기 오기 전에 저 기세산 쪽에 대구에 이제 외곽인데요. 거기서 조금 뭐 공부랄까 수행이랄까 그래서 조금 하다가 이제 말씀 저기 뭐 진공 선생님께서는 예. 방해지사로 사신 거잖아요. 네? 방해지사 사셨다가 여기를 예. 오셨는데 여기서 정지해 주셨어요? 아, 이 뭔가 막 이제 아까 그 뭐 직관 어떤 직 감이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영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아까 제가 의식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은 신적인 의식이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전 우주를 창조한 근원입니다. 이 의식이요. 의식이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하거든요. 각 사람을요. 나는 이렇게 개인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그 몸이 아니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 의식 속에서 몸이 나타나고 사라지지요. 그래, 항상 이제 대부분은 99%가 아마 자기를 개인으로 알 겁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의식으로서. 그리고 이 의식이라 하는 거는, 우리 보통 내가 있다 하는 거는요. 요 몸이 이렇게 있는 것도 맞지만서도요. 넓은 의미로는 나는 이렇게 우주 전체로서 이렇게 있고요. 우주 전체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가요. 그래. 어떻게 보면 직관으로 오신 거죠. 예. 어쨌든 우리 의식이 우리가 펼친 연극을 보고 예. 우리가 연극을 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여기 일어난 일들이 다 연극이니까 보고 아, 저 의식이 좀 보러 가야지 하고 오신 거예요.
예. 어, 맞잖아요. 그렇게 예. 오신 거라. 예. 개인이 절대로 온전, 아, 아닙니다. 의식이. 하나의, 여기는 지금 몸으로 보면 총 여섯 명이잖아요. 근데 의식으로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우리의 본성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것뿐입니다. 본래 면목 하신 악기. 오랫도록 이제 다도를 하고 그러면은 네. 이제 의식이 정화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영적인 쪽으로 관심이 가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인연이 됐고. 그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공 선생이 어떻게 해서 이제 알아보고 여기서 이제 살게 됐느냐. 이제 이게 있잖아. 자꾸 뭔 데로 도망가지 말고. 우리는 예. 식이 몸을 끌고 다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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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것 예. 보이지 않는 운행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실. 예.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운행을 예. 잘 식으로 예. 나를 알고 이렇게 끌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직관으로 비가 와도 가야겠다고 왔다잖아요. 이걸 전달해야 돼. 이 책을 전달해야겠다고.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관, 영감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요. 대부분은 기억으로 살아갈 겁니다. 자기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관적으로 살려고 하면 우선은 우리 마음을 내면을 고요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침묵 가운데서요. 이렇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돈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고요하게 이제 침묵 가운데서 하면요 어떤 생각들이 문득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바로 내가 의도한 생각이 아니고요. 그냥 저절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보통 뭐 직관, 영감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간이 참 중요하거든요. 예, 네, 공간이. 근데 사실 도시 속의 공간이라는 거는 이렇게 여기는 자연 바람도 그러니까 지수 화풍이 넘나들고 예. 하는 공간이잖아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예. 교감하고 예. 교차하고. 근데 아파트 생활하는 거는 완전 진공 상태예요, 사실. 그렇죠. 예. 문 열은 건 다 뭐 바람은 안 통하고 그렇긴 예. 한데 예.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본 거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제가 막 궁금해서 많이 봤어요. 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가 계속 뜨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독 신청해놓고 예. 또 이렇게 보고 아, 봐야 되겠다. 그래놓고 제가 이제 사실 저희 참여 10년회를 언제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13일날. 13일날. 그런데 제가 그때 두 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루 한 끼를 이렇게 생활을 하시더라. 궁금하다. 어떻게 사시는가 참 궁금하시다. 근데 영상으로 봤을 때 낯빛도 붉으스름해 복숭아처럼. 네, 그 피부도 되게 흑색도 좋으시고. 참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불현듯 이제 저기서 오면서 오늘 내가 일을 저질렀다. 여기를 가야 된다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진우 선생님 저희한테 직감이 이걸 주시고 싶으셨다고 하는데 저 무슨 저기 알겠어요. 근데 저도 사실 책은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책은 책일 뿐이에요. 그럼요. 예, 예. 체득이 일어나야죠. 체득이 일어나야지 예. 체득이 1순위거든요. 예, 예. 책 얻는 거가 가장 큰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생명이 만든 우주 속에 제가 문행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공 선사께서는 이 책을 제가 집에 가서 진짜 읽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서는 자연하고 관계를 맺고 사시기 때문에 그냥 리얼하게 그냥 정말 백미로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불편하지는 않으셨죠? 아니에요. 근데 화를 그러니까 제가 남편 제가 이걸 한번 저기 진우 선생께서 나무를 스님께서 나무를 해오셨는데 나무를 버렸다고 읽어갖고 네. 옆에서 막 이렇게 막 화내시고 하는데 저희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화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연극을 하시는 것도 한번 봐야겠네.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뭐 화내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랬어요. 화를 진짜 화는 안 나오죠. 근데 그냥 이야기 내가 목소리가 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게 웃음 반, 예. 억울한 반. 근데 웃음 반이 더 많으시. 억울함은 없으셔. 억울함 없어요. 그럼 없으세요. 다 주소 왔어요 이제 다시. 이 남편이 처음 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싱크대에서 뭐 하면서 이제 부엌에서 싱크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 식탁에 앉아서 그러시더라고요. 저 오늘 가서. 여보, 그 영상 찍은 걸 오늘 제가 뵙고 왔다고 말을 안 하고 왔는데 가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똑같으시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름다우세요. 아유. 저 이제 시간을 좀 늦게 오케이, 환대해 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유. 밤에 오시면 냉이도 해가 그러시면 돼요. 옷이 금방 곰보배추 있고 나물이라서 편안하게 내려가시죠. 네. 괜찮아요.